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. 할렐루야. 여러분, 겸손히 하나님을 경외 떨리는 마음으로 섬기면 따라합니다. 재물. 싫어요? 좋으면 얘기하세요. 재물. 영광. 생명. 할렐루야. 26살 난 미스 처녀아이가 우리나라 최연소 국제 변호사가 됐어요. 최연소. 신문에 이 기자가 말합니다. 어떻게 이렇게 어린 나이에 국제 변호사에 합격했습니까? 요즘은 많은데 그 옛날에 없었어요. 했습니까? 그랬을 때 이 딸이 그러더라고. 저는요, 잠언서 22장 겸손과 여호와 경외함의 보응은 재물, 돈, 재물, 영광, 생명, 건강, 생명, 생명이란 저 천국의 생명뿐만 아니라 이 땅의 생명, 건강, 영광, 명예죠. 이거를 자기 책상 앞에 붙여놓고 매일 그 말씀을 묵상했대. 겸손과 여호와 경외함의 보응은. 그랬더니 하나님이 나를 최연소 국제 변호사가 되게 했습니다. 아멘입니까? 아멘. 여러분, 말씀은 하나님이십니다. 아멘. 말씀은 하나님이십니다. 아멘. 말씀을 대할 때 여러분이 하나님 대하듯 해야 돼요. 아멘. 건방지고 교만하면 안 돼요. 그러면서 이 말씀이 내 말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의 축복 말씀대로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. 근데 말씀이 겸손과 여호와 경외함의 보응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라고 하셨다면 여러분이 이 말씀대로 살면 그것이 온대는 겁니다. 할렐루야. 아멘.